동안 봄, 여름, 가을에 피는 노지 월동이 가능한 꽃들을 좀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그 꽃들을 소개할 때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노지 월동은 가능하지만 그런 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오늘 모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튤립과 같이 가을에 심는 추식구근인데 노지월동은 가능해서 겨울은 잘 견딜 수 있지만 여름 장마에 구근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름 장마 전에 한번 캐서 보관을 했다가 가을에 다시 심어주어야 하는, 그래서 손이 한번 더 가는 그런 꽃들을, 그렇지만 꽃이 너무 예뻐서 키워볼 만한 그런 꽃들을 몇 가지 저희 정원에서 키우는 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꽃들도 1년 키우기 영상으로 1년 동안의 모습을, 그래서 1년 동안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그런 모습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꽃을 키우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튤립은 뭐 봄꽃 하면 대표적으로 튤립 꽃이 떠오르는데요. 잎도 예쁘고 꽃도 참 다양하게 많아서 축제도 많이 하는 그런 꽃입니다. 지금 저희 정원에도 여러 가지 색의 튤립들이 지금 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튤립이 월동은 잘 해서 가을에 심으면 겨울을 잘 나고 이렇게 봄이 싹이 올라와서 또 봄에 이렇게 꽃이 피지만 이 잎이 자라다가 휴면에 들어가는 여름쯤, 그 장마가 올 때쯤 비가 많이 내리면 구근들이 과습에 약해서 많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놓고 키우면 구근들이 해마다 조금씩 사라져서 보던 꽃들을 또 다음해에는 못 볼 수가 있어서 안전하게 장마 전에 캐서 서늘한 곳에 보관을 했다가 가을에 다시 심어주면 꽃을 매년 예쁘게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냥 캐지 않고 두었다가 전에 보았던 꽃을 그 다음에는 보질 못하고 하는 일이 계속 되어서 몇 년 전부터는 이 튤립 구근을 캐서 보관했다가 가을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좀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도 매년 그 예쁜 꽃을 볼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이는 심지 못하고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양만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꽃들이 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한 번 정도 수고를 하면 아주 예쁘게 볼 수 있는 튤립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는 잎이 아주 무성하게 올라온 알리움도 봄에 아주 너무 멋진 꽃이죠. 기다란 대가 올라와서 동그란 모양의 꽃이 아주 멋지게 피는 알리움인데요. 이 알리움도 과습에 약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심어서 월동은 거뜬히 해내고 봄에 이렇게 싹은 올라오지만 여름을 잘 못 넘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 해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 보았는데 그냥 캐지 않고 두었던 구근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습에 많이 약하구나를 알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매년 캐서 보관을 하는데요. 캐서 여름 장마 전에 튤립과 마찬가지로 캐서 서늘한 곳에 보관을 했다가 가을에 다시 심어주면 이렇게 봄에 잎이 올라오고 아주 봄에 멋진 꽃이 핍니다. 캐서 보관하는 수거가 좀 필요하지만 너무 멋진 꽃이기 때문에 정원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알리움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서 꽃 화형도 좀 다양하고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저희 정원에 심어서 보고 있는데 아주 멋진 꽃입니다.
꽃중에도 또 일부 다른 알리움들이 있고 또 이렇게 잎이 멋지게 올라오는 이 꽃은 프리틸라리아 왕페모라고 하는 꽃입니다. 이 꽃도 구근인데 겨울은 잘 나지만 그래서 가을에 심어서 월동을 하고 봄에 이렇게 싹이 올라오지만 여름 과습이 아주 약합니다. 특히 프리틸라리아 구근은 구근을 보면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특히 과습에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장마 전에 캐서 보관을 했다가 가을에 다시 심어주는데 그 수고가 아깝지 않을 만큼 정말 멋진 꽃이 피는 프리틸라리아입니다. 이 꽃도 기회가 되시면 키워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쿨치에컴인데요. 지금 이렇게 잎이 잘 올라와서 크고 있고 이 잎은 여름 무렵에 휴면에 들어가서 지상부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마 전에 캐서 보관했다가 이것도 가을에 심는데요. 근데 이 쿨치에컴은 좀 전에 보았던 꽃들과는 달리 가을에 심으면 한 두 달 정도 있으면 꽃이 핍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꽃인데요. 꽃이 필 때도 상사화처럼 꽃대만 올라와서 꽃이 피게 됩니다. 그래서 봄부터 여름까지는 이렇게 잎이 있다가 휴면에 들어가고 그래서 과습에 약하기 때문에 여름 장마 전에 캐서 보관했다가 가을에 한 9월 말 10월 초쯤에 심으면 바로 한 달 반이나 두 달 정도 있으면 꽃이 핍니다. 그래서 아주 멋진 꽃을 볼 수 있는 쿨치컴인데요. 이 쿨치컴도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고 꽃과 겹꽃이 있어서 아주 훌륭하게 볼만한 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콜치컴을 몇 가지를 여기 화단에 심어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여름까지 잘 자란 잎은 장마 전에 캐서 보관을 합니다. 아주 멋진 꽃이어서 이 콜치컴도 키워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꽃을 키우고 있고 그래서 너무 많은 꽃들을 캤다 보관했다 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노지 월동 가능하지만 과습에 약한 구운 꽃들 이 정도를 키우고 있는데요. 매년 아주 예쁘게 보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이런 꽃들도 한번 키워보시길 바랍니다.